네, 안녕하세요. 미국 텍사스의 MC 선아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학부모된 입장이라면 누구나 가장 고민이 되는 그런 주제일 겁니다. 과연 우리 아이 학교 이번 가을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격일로 학교를 나가는 거라고 들었거든요. 정상 수업은 아니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어쨌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 가을 학기가 8월 중순에서 8월 하순 정도에 이제 대부분 시작을 하는데 이게 지금 막 결정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아직까지 결정이 안난 학교도 굉장히 많고요. 이틀 전에 LA와 샌디에고는 모든 그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과정을 온라인으로만 하겠다. 학교에 나오는 거는 없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LA하고 샌디에고 그렇게 발표를 했고, 그러니까 이제 스테이트마다 다 다르고, 카운티마다도 굉장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 학교가 어떤지 이제 학부모들은 기다리고 있는 그런 학부모들도 굉장히 많고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달라스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선택을 할수 있게끔 해놨더라고요. 온라인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은 학교에 나와도 된다. 이렇게 선택. 예, 부모의 어떤 선택에 달려있는 거죠. 아, 물론 학생들도 선택을 할수 있지만, 대부분 보면 이제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제 부모의 의견에 따라서 이제 가는 경우가 많은데 학부모들이 굉장히 정말 고민에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실 아시안 학부모들, 특히 한국 학부모들은 이제 온라인을 선호를 많이 해서 안 보내는 쪽으로 많이 하는 경향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맞벌이를 하시는 분들, 정말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아이가 어차피 집에서 방치되는 것보다 그냥 학교에 가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보내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누가 맞다 틀리다라고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다그 재량에 따라서 이제 그 결정을 할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만 운영이 되는 학교가 있고 반드시 나와야 되는 그런 학교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 아이가 다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라 그래서 이제 반반씩 섞어서 반은 아니고 한 온라인이 한 8, 90% 정도 되고 10%에서 20% 수업은 인펄슨, 그러니까 직접 가서 대면 수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라서 저도 뭐좀안 갔으면 하는 마음이 많이 있었지만 아이가 이제 대학생이고 다 성인이 됐기 때문에 자기가 잘 마스크도 끼고 잘 지키겠다. 규칙을 지키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는 이제 보내는 쪽으로 아마 할것 같은데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350만 명 넘게 확진자 나온 걸로 알고 있고 400만 가까이 가고 있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13만 명 넘게 지금 사망자가 나오고 있고 오늘 제가 알기로는 뭐 플로리다에서 여태까지 최고로 높은 그런 사망자가 나왔다? 뭐 그런 뉴스를 본 거고 아, 그러니까 요즘은 정말 그런 뉴스가요. 너무 매번 그런 확진자나 사망자, 뭐 최고 수치를 깼다 이러니까, 와,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 3월 달에 뉴욕에서 굉장히 확진자 많이 나오고 사망자 나왔을 때그 충격 같은 게 지금 이제 텍사스,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이렇게 세개 주에서 같이 지금 막 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네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과연 학교를 보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아, 사실 예, 그렇게 쉬운 결정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요즘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학생을 가진 학부모 같은 경우에는 홈스쿨링으로 그 바꾸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홈스쿨은 이제 학교를 보내지 않고 그 집에서 어떤 교재와 또 홈스쿨 관련된 또 온라인 사이트가 되게 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그냥 아이를 교육하겠다. 일단 1년 동안은 그렇게 공부를 시켜보겠다라고 결정한 부모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야, 그 정도로 지금 학교 보내는 것 자체가 너무나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이들이 뭐 뻔히 다 걸려올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모들이 자기 아이를 선뜻 그렇게 보낼 수가 없는 거죠. 뭐 무증상일 수는 있지만 걸려올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학교를 보내는 게 쉬운 결정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틀 전에 LA와 샌디에고에서 모든 수업을 다 온라인으로 하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는 굉장히 좀 고무적인 일이었는데요.
그래서 아직까지 결정을 하지 않았던 많은 지역에서 아마 요즘 워낙 그 코로나가 지금 심하게 퍼져가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고려했을 때 온라인 온리로,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만 가능한 쪽으로 바뀌는 것도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긴 해요. 학교를 열어도 어차피 한달 안에 다시 닫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뭐 아무래도 아이들이 한두 명씩 뭐 아픈다든지 걸리다 보면은 학교를 계속해서 오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한국과 미국 모두 우리 아이들 안전한 마음으로 학교를 보낼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바랄 뿐입니다.